어, 눌러주네요. 귀엽다. 그리고 네, 어머 어머 잠깐만 이거 뭐 다 딱 봤을 때 머리가 예쁘고 되게 준수하잖아요. 어, 네, 제가 오늘 왜 모셨는지 그니까요. 맞춤자 치킨 쏠게요. 아 맞추면 네. 사실은 이제 다음 질문이 우리 금강연아님이 왜 선정하게 됐는지 어쩌보는 어, 질문이었는데 어, 왜 섭외를 왜 섭외를 하게 됐는지 어 저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다. 네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앞머리, 윗머리, 뒷머리, 옆머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아 그래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돌면 모르겠어요. 윗머리인가? 아 앞머리인가요? 사실은 다 네. 예쁜데. 저는 오늘 뒷머리 네. 때문에 어, 진짜? 게스트분을 모시게 됐어요. 진짜요? 자 옆에서 한번 돌아볼 때 카메라를 비추면은 볼륨감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 곱슬도 예뻐가지고 할 게 없는데 살짝 숙이시면은 이 아래쪽이 지금 머리가 일로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뻗어 있어요. 어머. 그래서 목이 짧아 보이고 기대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뻗침과 날리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아래쪽에 대해서 예쁘게 다운펌을 걸어주면은 목 라인이 되게 섹시하게 떨어져요. 자, 그럼 발로 발로 잘라볼게요. 네, 뒤에 이제 다운펌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숙여보시고. 이게 사실은 뒤에 머리가 저렇게 위트로 말려 있는 것은 또 처음 보긴 하는데. 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인체의 신비인데 여기만 머리가 없어요. 어, 그러네. 이거는 고객님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덮어줘야 됩니다. 잘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은 이렇게 덮어집니다. 사실 이게 머리를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앞머리나 그렇죠. 옆머리 위주로 많이 스타일링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 뒷머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약을 전면서 발라준 다음에 1cm 간격으로 머리를 떠서 뿌리에 닿을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예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아 이게 하는 게 예쁜지 안 하는 게 예쁜지 한번 보시면 판단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비포 애프터로 딱 보면 또 어 그렇죠. 아...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자세히 옆에를 보시면은 네네. 그 모습 보이나요? 지금 여긴 눌렸는데 여기가 약간 단차가 났고 이 아이들이 뜬 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안에 있는 머리를 일자로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그재그로 떠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부분을 지그재그 뜬 상태에서 발라주면은 떨궜을 때 단차가 안 보이게 끝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나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내가 안 당하고 내가 알아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인을 만들어주고 제가 준비한 종이 사지로 예쁘게 붙여줍니다. 아 맞다 이게 가면 맨날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머리를. 아, 맞아요. 그 종이를 왜 눌러주는 거예요? 어, 이 종이를 하는 이유는 네. 이 머리카락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파지로 인해서 삐져나오거나 미처 눌리지 못한 부분까지 한번더 눌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지금 옆에가 좀 부하잖아요. 이거를 옆에까지 같이 교정을 통해서 살짝 발라줄 건데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겉에 있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머리가 얼마만큼 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뜨는 것을 확인해서 발라주고 네. 그 위에 있는 머리도 확인해서 발라주는데 이건 이제 보통 교정이라고 해요. 아 살짝 뿌리 부분만 눌러주나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볼륨을 꺼게끔 만들어놨고 아래쪽이 그만큼 튀어나오고 길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커트를 통해서 일단 정리해서 이제 조금 약간 민망할 수 있는데 회색깔 머리띠를 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 눌러주네요. 귀엽다. 그리고 네, 어머 어머 잠깐만 이거 뭐 다 고개 들면 안 돼요.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변화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정말로. 어 네. 많이 안 변하는데 많이 변해요. 그리고 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많이 봤을 때 머리가 짧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 minutes later. 지금 하는 순서가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망치면은 다 망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집중해서 똥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똥을 긁는다는 의미가 머리에서 똥이 나와요. 머리에서 똥이 나와요. 자 이제 설명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네. 자 지금 제가 목에다가 미친 듯이 분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중화제인데 중화제. 중화제를 뿌려준 상태에서 머리를 한번 빗질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중화하게 닿으면 야들야들해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똥을 아 보이나요? 우와 이게
그 중화제를 묻으면 약간 굳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머리 남아있던 게 약인데 이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머리를 감을 때 뿌리가 다 꺾여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최대한 제거해줄 수 있는 만큼 제거해서 헹궈주고 샴푸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잘못한 머리 모양이 다 망가져서 자, 이렇게 해서 빗질 한번 더 해주시고 네. 머리카락이 방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똥을 한번 더 제거해줍니다. 계속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대기하셨다가 머리를 헹구고 오셔야 되는데 자, 지금 뒷머리 보시면은 옆모습을 네. 보여주시면은 뒷머리가 목에 붙은 게 보일 거예요. 정리를 아직 안 했는데 정리까지 하면은 모양이 나올 거고 우선은 지금 시간이 약간 저희가 부족하답니다. 아, 네네. 약간 오버가 돼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진짜 앞머리까지 이게 확실히 이제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한번 살짝 스타일링 해볼게요. 앞머리 지금 느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끝나기 1분 전! 1분 전입니다. 1분 뒤에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나오실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잘생겼어! 돌아볼게요. 빠밤 빠밤 뒷머리 빠밤. 보시면 돼요. 이 음악이 아닌데? 빠바바바바바다다다다다다 이야, 이 옆으로 돌아갔던 머리가 밑으로 쫙 옆모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야, 그러네요. 지금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해봤는데 지금 느낌이 좀 어때요? 한결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웅성웅성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그 금강연화 어벤져스 미용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해준 우리 학생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네.